그러나 어떤 문제로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돕고자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 인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의 모본으로 욥을 소개합니다. 욥은 부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의 이름을 찬송할 뿐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재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후에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보자 참다 못한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믿음 좋아하시네. 차라리 하나님께 욕이나 퍼붓고 죽어버리세요. 그러자 욥은 그건 무슨 소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다면 나쁜 것도 받아야 하지 않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사람 욥도 마침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의 기도에는 슬픔과 낙담, 절망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나를 놓으소서. 이 말은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욥은 죽음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분장애를 호소하는 환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울증 환자가 75%를 차지하는데 OECD 38개국 가운데 1위라고 합니다. 자살률도 일반인에 비해 3.8배나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우울함 등 부정적 감정이 있고 흥미나 즐거움 저하, 죄책감, 집중력 저하, 피로, 수면 및 식욕 변화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과 관련하여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울증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다. 물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사탄이 직접 우울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은 사탄과 관계없이 환경이나 유전, 생화학적 요인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둘째, 우울증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다. 물론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슬픔을 느끼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우울증은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불행이나 질병을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때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형벌과 다른 겁니다. 우울증을 느끼는 것은 그냥 질병의 증상일 뿐입니다. 넷째, 우울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로 슬퍼하거나 우울해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돕고자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설교자의 왕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언제나 즐겁게 지내다가도 가끔씩 주기적으로 의기소침해지는 법이다. 강한 자가 항상 격렬하지는 않으며 현명한 자가 항상 침착할 수 없듯이 용맹스러운 자가 항상 용기를 유지할 수 없으며 명랑한 자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모세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 그 다음은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와 불평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왜 이런 짐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제가 이 백성을 뺐습니까? 낳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서 이 꼴 저 꼴 안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전형적인 우울증 아닙니까? 엘리야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랭낭을 쳤습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만 하루를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기력이 다하자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다면 이런 우울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주된 원인은 환경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병이나 사고, 배신, 사별 등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특히 가족 내에 우울증 환자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우울증 발생률이 2 내지 10배가량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이상 등으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성 그 기능 저하증 등으로 기분이 저하될 때 자기 의지로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다음 세 가지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우울증을 일으킨 요인이 죄악적일 때입니다. 이때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가장 신속하게, 가장 확실하게 응답되는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둘째는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입니다. 슬픔과 우울증을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견디기가 힘들다면 상담 치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치료를 해야지 왜 약을 먹느냐고 항의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약들과 의료 기술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약을 남용하면 안 되지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우리 믿음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울증입니다. 이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 의해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됩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헛소리다 생각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오해해서 생기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나 하나도 온전히 살기 힘든 세상에서 뭘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씁니까? 남의 일에 신경 꺼라. 이게 약입니다.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해를 받거나 도적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결국 아무렇지도 않다. 제가 쓰레기가 가득 든 봉지를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침대 옆에 두고 자다가 끌러서 냄새를 맡아보고 또 자다가 끌러서 냄새를 맡아보고 그리고는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버리면 될 것을 그걸 침실로 가져가서 자다 생각하고 또 자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바보짓 하는 겁니다. 다 내다 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고 나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우울해하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 우울증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